어서 오십시오. 영업 신고하면은 네. 2개월 이내에 시설 조사 나가거든요. 네. 앞에 보시면은 AP 용지 잘라놓은 거 있어요. 네네. 여기다가 언제부터 저희가 방문 가능할지 선생님 가능한 날짜랑 시간 써주세요. 원하시는 목적을 삼으십시오. 수수료는 없나요? 네,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통장은 지금 됐고, 이것도 로핀으로 하시는 게 네. 일단 지금 비안 용기 시점에만 할 수 있어요. 사업자 좀 보여줘, 사업자. 가요. 반갑습니다, 이미 선생님. 자, 그러면은 오늘 가게 오늘 처음 보러 왔으니까 구경 좀 시켜주세요. 사장님. 넓네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자, 브리핑 좀 해주세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가격을 하고 싶은데, 한 여기? 여기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님의 로망이 아침은 아침은 여기가 에어컨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그치 딱 앞으로 붙이기엔 좀 애매하고 뒤로 끼기에는 좀 넓어서 바닥이 좋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시설이랑 나머지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가는 거 싱크 좀 TC
싱크대랑 이어서 작업대 하는 것 같아. 냄새가 좀 꿉꿉한 게. 어, 그래요? 고추가 차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요. 내 방. 먹는 미니 냉장고. 아마도 테라스. 테라스. 그런 것들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 청소도구함이랑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들, 그거 안 보이게 잘 놓으면은 될 것 같고. 아직도 이 창문이 열리는 창문이 아니어서 이 창문이 열리는 창문이라면 바로 열기가 빠져나가고 좋을 것 같은데 대신 위생적이죠. 이렇게 한 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여기 들어가는 기물들을 시장 가서 한번 사이즈 직접 보고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쇼케이스도. 쇼케이스도 사이즈가 좀 작은 게 들어와야 되니까 실물 보고 해보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고! 나가면 죽음이 낫지 않아요? 열기 안 빠져나가게 고장나고 또 이런 실수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싱크는 아빠가 그거 해온대요. 어떻게? 이런 거 하고 세우시는 거죠? 아 이런 걸로? 이런 게 설탄이에요. 어 맞아 맞아. 그거는 유리가 투명하지 않았잖아요. 투명. 투명해야지. 이렇게 단수가 차이가 많이 나야 돼. 얘는 단수가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럼 안 보여. 앞에서 봤을 때. 어, 다 내줘. 오잉? 오잉? 가세요. 그래도 이 넓은데 하나는 있지 않을까. 있어 있어. 우리 홍대에서 매물도 찾았는데 찾을 수 있어 있어. 파운터 거예요? 파운터 유사 제품이에요. 어, 유사 제품이면 어디 거예요? 심품. 예, 심품? 같은 중국에서 그 아~ LG 삼성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중국 거예요. 파운터도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사양하고 외관하고 완전 똑같아요. 네. 얼마예요 이거? 120. 새 거. 120? 네. 중국 80. 잠깐만 네. 봐봐. 내가 이거 파운터가 있는데 그거 똑같네? 네. AS는 저희 보통 1년 해드려요. 1년 넘어가 뭐 어디서 AS가 돼? 중고는 20만 원. 예. 네. 올스덴이고요. 원형이에요. 동영상도 찍고. 와, 2층. 오. 영화에서 보는 거. 네, 여기 타세요. 우와, 좋아. 올라갈게요. 2층 보러 간다. 우. 너무 재밌다. 어머, 어머. 와우. 오, 오,
재밌어 재밌어. 풀도 올리고 이게 55만 원이에요. 아직 안 닦아서 좀 더러운데 닦으면 깨끗해요. 네. 아 멋있는 거 타고 또 내려가요. 너무 멋있어. 올라갈게요. 아 또 어 위에도 있어요? 와! 위에는 이제 싱크 작업 때만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아 너무 재밌어. 오! 오! 좋다. 어? 자, 어때? 싱크대, 뭐, 작업대, 이런 거 뭐 필요하시잖아요. 아, 나 내가 파운터 밑에 뭐 받쳐놓고 싶은데. 네, 뭐, 새 것도 있고. 작업대 쓰레기요. 오븐 냉큐 그런 거 이제 있고. 어, 내가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무 잘했다, 너무 좋아. 다른 데들도 다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숨겨. AS. 그 제가 알려드린 브랜드 이외에는 AS 못 받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명함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반도 위에 뭐 올렸어요? 이게 지금 스텐이에요? 밑에가 스텐이고, 아, 뭐야? 유리와 스텐. 유리가 스텐 받침이네요. 80? 이거랑 비슷한데, 그러면은 좀 덜 고급은 없나요, 사장님? 조금 덜 고급이어도 되는데. 덜 고급은 이런 게 이제 대고. 90, 900짜리. 없어요. 없어요? 오븐이 없네요. 오븐이 없어요. 오븐은 그 카페 네이버 카페 같은데 사장님 카페들 있거든요. 계속 찾아봐야겠어요. 6일까지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황학동 투어는 여기서 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이팅! 생각보다 황학동에 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그냥 중고나라나 당근에 이제 폐업 하시는 분이나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 찾아서 직접 가져오려고 해요. 인천까지 갈 생각하니까 막막하네요. 아이요. 네, 저는 더 큰 오븐 쓰다 보니까. 아. 여기 이거 있어요. 꽤 무겁겠다. 식당 전기가 아니라 그냥 단상이라서 아, 아무 데나 꽂아도 돼. 네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행. 이거 원래 쓰시던 건 아니죠? 원래 전에 사장님이 쓰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없어가지고. 아, 됐네. 너무 무거워. 거기다가 한번 고, 고리에다 걸어볼게. 아 진짜 겨울이었어. 어? 지금 돌려볼 수 있는. 네네네. 코드만 꽂으면 안 돼. 돌려볼까요? 네.